강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. 근데 의료사고 같은데 계속 병원 측에서는 그거 인정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좀 힘들어요. 그 정말 자식처럼 기르던 애인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 몇 살? 한 살 반이에요. 다른 거 장자 그런 것보다 그냥 못 지켜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.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? 폐수종 같은데 계속 링겔밖에 답이 없다고. 그래서 폐수종이면 링겔을 맞으면 안 되는데. 근데 왜 병원으로 걸려 선택을 했어? 다니던데 여기서 고민하다가 다니던데여서 고민하다가 거기 갔는데 그렇게 다니던데 큰 병원 안 가고 다니던 병원 그래도 좀 그 안에서는 좀 작지 않은 병원이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4시 병원 갔는데 결과지도 안 보내주고 그 폐수종이면 피검사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피검사에는 폐수종이 나오는 게 아니었고 나중에는 계속 협박하고 누가 협박을 해? 수의사가요. 뭐라고? 뭐 명예훼손 들먹이면서 영업방지 끌어낸다고요. 거기다가 뭐 잘못한 거 있나? 아니야. 가서 행패도 부린 적 없고 CCTV 보러 갔는데 그냥 간지 그렇게 계속 이거는 뭐라 그래나 의료인을 아직까지 이기는 걸 못 봤거든?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접고 내 생각에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된다면 나도 이 자식 같은 강아지 기르잖아. 하늘 아래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.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내가 공존을 해. 또 다른 애견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이 마음의 치유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. 하나 더. 왜냐면 의료사고 나서 이거니 뭐거니 막 해다 보면은 내가 상처를 더 받아. 이미 이게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 강아지가 그렇게 해서 치료받다가 잘못됐으니까 그걸로 잊어야 해. 응? 만약 여기서 계속 내가 거기하고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손해지만 정신적으로 더 충격을 받고 내가 힘들어. 그치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내가 강아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정을 붙이고 지나간 거에 대한 거를 새로운 강아지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고 벗을 생기고 치유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. 응? 그게 답이야. 여기서 만약에 거기다가 뭐 같이 대응을 한다 이러면 거꾸로 역으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내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. 올해 운도 좋잖아. 그러니까 일하는 걸로 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응? 그러니까 봐봐. 아까 막 이런다고 했잖아. 이게 동생도 있지만 그 못 가고 있는 혼령도 되는 것 같아. 속이 막 미식거리고 좋지가 않아. 응? 그러니까 본인의 이 우울감을 이 자존감을 좀 많이 해소하고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. 지금 머리가 너무 막지가 않아.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나고 화나고 막 그 우월감 있잖아. 그런 거를 이거를 내려놔야 해. 응? 그 개 가져올 때 엄마가 반대했지. 사실 지금 두 마리에서 한 마리가 간 거라. 예. 엄마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잖아. 좋아했어요. 엄마가? 예. 지금. 그럼 여기서 반대한 사람 일도 없어? 강아지 데려왔을 때? 아빠요. 그치? 그니까 어쨌거나 강아지 좋지 못해. 그러니까 올 때서부터 그 애는
그 애가 좀 오래 못 살고 간 게 그게 조금 하나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 강아지도 그렇게 살으라는 그 운명도 있는 거야. 응?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? 응? 더 오래 살았으면 좋지만 그 애는 그거까지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. 응? 아니야. 아니라니까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응? 그 강아지 갔다고 지금 식음 전폐하고 다른 거 일도 장사하는데 신경 안 쓰고 그지? 그래 안 그래? 응? 머리도 떡대 갖고 다니고 걔가 강아지 같다고 아가씨가 어? 그래 안 그래? 울지만 말고 네.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네가 걔 될래? 아니잖아 정신 챙겨 누구나 조금 빨리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응? 알았지? 응 마음을 편하게만 먹어 애착이 너무 그냥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갈래? 나 그런 말이가 질투가 너무 심해 야 우리 걔 데리고 가라 얘 맨날 병원 다니는데 돈 많이 들어가 맞아요 초반에는 기쁨을 주지만 인생하고 똑같은 거야 기쁨 받은 만큼 나이 먹으면 반대로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 거야 인간 세상도 그렇고 개 세상도 그래 얘 지금 가슴 아픈 건 일도 아니니까 여기 일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응? 좀 항상 그러고 청결하고 이쁘게 꽃집에 다니는데 이게 네. 뭐냐고 그래 안 그래?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살찌는 거 상관없어 살찌는데 머리 떡대냐? 아 머리 작아서 온 건데 어? 그러니까 더 예쁘게 네. 본인 원래 이쁜데 지금 막 만사 귀찮으니까 막 비 내리잖아 지금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하고 마음을 떨쳐서 내버리란 말이야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각막가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뭐가 들린다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알았지? 네 그래,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보세요 그 엄마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셨는데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신 거야? 네 엄마가요 엄마 엄마 운으로 봤을 땐 나쁘지는 않거든? 아, 그래요? 근데 엄마가 하셔도 다 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. 엄마가 다 내 것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. 이게 다 애기들 주려고 한 거 아니냐고. 노후 대책하는 것도 있지만.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그러니까 올해 사업 하나 더 구성하지 말고 내년에. 올해 했다가는 안 돼. 올해는 한 군데 딱 지키고 내년에, 신축년에 매장을 하나 더 늘려 학군이 있는 대로 알았지? 그래야지 괜찮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한 가지 팁 네. 눈썹 문신 좀 해 아 저요? 이 눈썹 문신이 없으면 네. 지금같이 있으면 돈 1도 못 모아 눈썹은 산 입은 물이야 먹을 곡식 양식 눈썹은 내 재산이야 그러고 다니면 벌어도 일도 없어 힘만 들지 네네 알았지? 여기서 나가서 꼭 문신하러 가 그래서 네 어어 꼭 해야 돼 그래 재물복도 있으니까 남편복 있나요? 남편복 아까 좋은 사람 만난다고 키 작고 아까 말해줬잖아 네네네 그래.